8시 반, 9시에 접수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미 접수가 마감이 돼. 미리 웨이팅을 다 해갖고 번호표를 다 뽑기 때문에 4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조금 늦은 편인데 작은 병원도 요새는 가면 기본 30분, 1시간은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서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빈틈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그룹이 대기비 어제 접수하러 오제 진료 받으러 오제 세 번 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의 실력차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한테 맞는 진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약 같은 거 잘 안 받으시고 그러면은 일찍 가야지. 대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기다리다가 병 걸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소아과가 전반적으로 없으니까 아니면 몰려 있거나 그러니까 정작 제가 필요한 거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픈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병원에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선호하는 병원에는 오픈은 있지만 많이 몰리지 않는 병원은 약간 평범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진료 쪽에서는 의료 공백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0세부터 18세까지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받는 거죠. 폐과라는 거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인 회장님이 폐과선언을 하신 거고요. 소아청소년과 학회가 따로 있어요. 교수님들이 공식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속적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폐과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의미랑 같은 얘기입니다. 힘들고 고상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거든요.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요. 소아청소년과의 어떤 지원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